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유치권부터 시작하는데 책으로는 418페이지, 그지? 책으로는 418페이지. 아니, 418페이지, 그지? 8페이지 유치권인데, 그죠? 그 유치권은 보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이 담보물권이거든.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예를 들면 1억 빌려줬다.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돈만 빌려줬을 때는,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제일 문제다고. 나중에, 그럼 안 갚아줄 때를 대비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면 채권자는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지? 그럼 돈 빌려주고 주고 나서 나중에 돈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은행에서 항상 뭐를 제공해라 그러노? 물건. 그 물건을 제공해라는 걸 뭐라 하냐면 담보라는 말씀이다. 그걸 이제 물건을 제공하는 걸 이걸 뭐 담보물건. 그럼 보통 만약에 채무자 집을 제공한다고, 그지? 그럼 채무자 집을 찜해놓는 거. 이걸 무슨 권이라고 하냐면은 무슨 권? 저당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항상 담보물건은 뭐가 꼭 있어야 되냐,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 채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돈 빌려주고 돈하고 관계없는 채무자 집을 찜해놓는 거, 부동산 찜해놓는 걸 무슨 권? 저당권. 근데 여러분 꼭 은행 돈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돈못 갚으면 어떡해? 담보물 가져와. 그래서 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을이 만약에 새빵 산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싼 이자 빌려주는데 담보물 가져오라는데 새빵 사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지? 그럴 때 누구?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걸, 어쨌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보통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지만 금방처럼 채무자가 새빵 산다마니 돈 빌릴 사람이 그래서 돈을 빌리고 친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뭐로 보증 썼다? 물건으로 보증 썼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무조건 한 개로 묶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한게 끝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채권자다. 그 다음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채무자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을은 채무자면서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고, 그 다음에 을이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같지 않을 때, 이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게 어쨌든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유치권은 자 그러면 요 저당권은 돈 빌려주고 돈하고 관계없는 뭐 채무자 집도 괜찮고 친구 집도 괜찮고 그지 그걸 찜해 놓는 거 이걸 저당권이라고 그런다 부동산을 찜하는 거자 그러면 이런 담보물권은 항상 뭐를 존재를 전제한다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자 근데 유치권은 뭐냐면은 유치권도 이 담보물건인데 그지? 유치권은 항상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우고 하는데 시계 수리점. 자,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수리했다. 무슨 채권이 있습니까? 시계 수리비 채권. 무슨 채권? 시계 받을 걸 채권이라 하잖아. 그지?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는다. 이게 유치권이다. 그러면 자, 여기 특징 나왔네. 반드시 요 시계 수리점, 시계 수리비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뭘 잡아놔야? 시계를 잡아놔야 무슨 권? 유치권이고. 그다음에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그건 질권이란다. 무슨 권? 질권. 질권은 전당포를 질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그냥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법률적 용어를 구사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유치권은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놓는데 요 채권을 아까 피담보 채권이라 했잖아. 그지? 그럼 피담보 채권과 관계 있는 뭐를 잡아놔야? 시계. 이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 찍으라 그러면 조금 있다고도 하겠지만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까 저당권에서는 담보에서 담보 물건의 가장 기본은 저당권이거든. 돈 빌려주고 채무자 집을 잡아놓을 수도 있고 친구 집도 잡아놓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저당권은 그러면 돈하고 관계없는 채무자 집, 친구 집. 그래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거, 그지? 근데 유치권은 여러분, 그죠? 자, 요 예를 꼭 기억한다. 유치권 가장 전형적인 예고 쟁점이 많다고.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병이 소유자다. 병의 시계를 누구한테 빌려줬냐면 을에게 빌려줬다고. 그럼 을이, 친구 을이 시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고장이 났으면 고쳐줘야지. 그래서, 시계를 사용하던 을이, 고치기 위해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그래? 그러면 갑은 시계 수리했으니까 무슨 자? 채권자잖아. 그럼 맡긴 사람은 무조건 채무자다. 그럼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고? 병이잖아. 그지? 그럼 자, 을이 맡겼는데, 자, 그럼 을은 채무자면서, 자, 갑은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업자는 시계를 수리하면 수리비를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인데, 그럼 시계 잡아놓는다고, 그럼 유치권자라고 그러거든. 그럼 맡긴 사람은 무조건 유치권 설정자라고 그러더니, 그럼 을은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소유자는 누구? 병이지.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이 나온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나 질권에서는 물건 맡기는 사람은 나중에 돈 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경매해가지고 채권자가 먼저 챙기잖아요. 그래서 물건 맡기는 설정자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소유자거나 처분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 유치권은 특징이,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유치권에서는 무슨 자,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어디도 되고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일반적인 담보에서 중대한 뭐다? 예외잖아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까 좀 그 저당권 설정자 그걸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담보권 설정자는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그런다. 그럼 담보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응? 뭐 결연성,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유치권에서는 반드시 유치권의 기본적인 특징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되겠지? 뭐와 관계 있는 물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고서 가장 전형적인 게 이거란 말이지. 병의 시계를 어리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다, 가볍게 맡겼다. 이것도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 가장 전형적인 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잡아놨는데, 예를 들면 뭐, 맡긴 사람이든 이게 시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돈 주고 시계 찾아오면 되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지금 소유자가 빨리 달란단 말이지. 응? 그러면 아직 시계 좀 주세요. 그럼 돈만 줘. 어? 돈 주면 내가 시계 줄게. 아저씨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 대신에 내가 카메라 맡겨놓고 시계 찾아왔다. 그게? 해가 시계 돌려줬다. 그러면 이 카메라와 시계 수리비는 무슨 성이 없어졌다.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유치권이 기준. 그럼 이건 이제 질권으로 변한다고. 카메라로 바뀌면 카메라 맡기고 시계 찾아왔을 때, 그러면 요 유치권이 기준, 무슨 끼니 기준?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이 기준인데, 그러면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물상대위라는 말을 쓴다. 무슨 대위성? 물상대위성. 그럼 물상대위성은 담보물로 다른 것으로 교체됐을 때 교체된 물건에도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걸 무슨 대위로 한다? 물상대위. 근데 여기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돼버리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럼 유치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내느냐 하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그죠? 그, 해보면, 유치권의 특성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유치권의 특성. 무슨 권의 특성? 유치권의 특성. 그러면 특성인데, 여러분들 그죠? 자, 여러분 시계를 수리하고서 당연히 시계 소유자는, 아, 시계 수리지 마시는 시계를 잡아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이게.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면,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정 하면은 늑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일곱자. 무슨 규정에 의하여? 법률 규정, 당연히,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시계를 수리하고서 당연히 시계 잡아놓을 수 있다. 시계 수리하고서 뭐,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이런 것 전부 다 유치권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는데, 소유자 건축주가 부도나가 도망가 버렸다, 예? 그럼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금지합니다. 하는 그 편말 붙은 거 본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부동산 유치권이다 말이지, 그런 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런 단어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 그 다음에 법정 담보고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다 되고, 자,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그 점유. 유치권은 유치라는 말은 유치는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유치하다 이렇게 치사하다는 걸 유치하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치라는 것은 치사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점유. 무슨 유? 불끈 치고 뭐 받을 때까지? 그렇지. 변제받을 때까지, 그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은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물건을 안 내줄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하냐면은 유치적 효력이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가면 된다. 예? 그러면 유치권의 가장,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까 저당권은 한번 보면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지? 자, 그러면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집을 찜한다고.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인데, 요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이나 질권은 지금 돈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근데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계속 설정자가 점유한단 말이지. 제공한 사람이. 그래서 요 저당권은 반드시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뭐,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그러나 왜냐면은 여러분 저당권의 특징은 항상 법은 논리다. 법은 뭐다? 논리. 그래서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등기 등록. 왜? 내가 그 물건에 지금 저당권이 있어요 라는 걸 표시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유치권의 특징은 아까 뭐로 유치권의 특징은 용어 자체에 유치잖아요. 뭐해서? 점유해서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을 점유해서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치? 그래서 그걸 뭐,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점유. 그래서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요거 간접 점유에 한 유치권도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러면 이제 간접 점유는 또 뭘 가지고 설명하냐 하면은 고급 시계를 수리했다고. 3억짜리 고급 시계를 수리했는데 소유자가 한 3일 있다가 찾아가기로 했는데 가지고 있으려니까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불안하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맡긴 사람이 찾아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은행 금고에 맡겼다. 무슨 금고에 맡겼다? 은행 금고. 그럼 은행 금고는 직접 점유. 시계 수리점하지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항상 요 만약에 색깔이 조금 노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다고. 자, 그래서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하면 뭐, 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방처럼 은행 금고에 일시적으로 맡기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되는데 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거 아까 누구한테 시계 맡긴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 유치권자를 무슨 접?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그거 잘 나온다고.
그냥 시험에서 간접점유한 유치권 하면 뭐, 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당권은, 항상 저당권하고 비교하는데, 저당권은 등기해놓고, 이론상 소유자 자유롭다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없다고. 나중에 채권자가 돈 갚아라,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추금력이라 한다. 저당권은 등기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은 소멸한단 말이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추금력이 없다. 이렇게 한다. 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 그렇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된다. 따라서 뭐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점유하고. 이런 논리가 중요하지. 막 줄쳐서 하고 나서 기억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유치권자는 무슨 수치권이냐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실수치권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과실이라고 할 때는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 배나무에서 배 이런 건 기본이고 그런 걸 천연과실이라고 그러고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소유자 맡긴 설정자인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무슨 료 받을 수 있다? 사용료. 그러면 사용료 받아가지고 자기 채권 먼저 충당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과실 나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사용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사용료가 발생하면은 유치권자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다고. 그냥 공짜로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받을 돈을 거기서 뭐 할 수 있다? 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담보물권의 주 목적은 저당권. 잠깐, 자, 채권이 승립하고 채무자가 돈 안 갚았을 때 물건을 경매해서 자기 돈 먼저 챙긴다 말이. 누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챙기는 걸 이걸 무슨 변제라고 하냐면은 우선 변제라는 말 쓰는데.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근데 유치권자는 무식하다. 유치권자는 뭐하다? 무식하다.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도 없고 위아래도 없다. 먼저 승립했다. 나는 필요 없고 불끈 지고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돼. 나는 뭐 우선 변제고 뭐 내보다 먼저 승립했고 나중에 승립했고 관계없이 뭐만 주면은 돈만 주면 물건 준다고. 이 물건을 물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받아가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돈만 주면은 변제해야 물건 주죠. 그 외에는 물건 줄 수 없다. 이런 건데 이게 유치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권은 없다. 자, 근데 중요하다. 다섯 자, 우선 변제권 하면 없는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나중에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거지.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또 뭐를 공부하고 싶어 하냐 하면은 경매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만약에 경락 받았다. 가보니까 무슨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이, 나는 그냥 얘가 물건 받을 걸로 알고 가격 계산해갖고 경락 받았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게 유치권이 맞다면 누가 갚아야 되냐면 경락인이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3억으로 해가 받았는데 가보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5천이 있더란 말이야. 그럼 결국 3억 5천에 경락 받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지만 우선 변제 없지만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과 같다. 왜? 물건과 관계 있는 뭐 소유자든 채무자든 물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기본적인 자체가 불끈지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데 돌려받으려면은 뭐 안 주면은 돈 안 주면 물건 못 돌려받는다고. 그래서 유치권에는 자 여러분 시험 잘 나온다. 다섯 자 우선 변제권 하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과 같다 하면 뭐 오. 그래서 위아래도 모른다. 내보다 뭐 먼저 승립했던 내보다 늦게 승립했던 관계없이 뭐만 주면은 물건 준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 물건에 금방도 있잖아요. 유치권자는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이 생겨난다. 그지? 과실이 생겨나면 자기 거 먼저 챙기니까
그 물건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뭐가? 유치권자가 먼저 돈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면 무슨 변제는 없으나 우선 변제는 없으나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변제 받는 것과 같다.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그럼 국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은 잘하는 방법은 첫째 논리. 두 번째 국어. 국어가 돼야 된다. 국어가 안 되면 개판이. 이거는 말을 가지고 막 바꾼다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요는 뭐 파산했을 때 이제 별제권. 여러분 별제권은 파산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했을 때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여러분 그 물건의 물권자는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먼저 뭐 할 수 있다? 챙길 수 아니 변제기가 안 돼도 챙길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건? 별제권. 그럼 별제권은 뭐 모든 담보에서 다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부정성이 가장 강하다. 여러분 부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부정성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당권에서 그죠? 이렇게 돈 빌려주고 1번 갑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채무자가 환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환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유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왜냐하면 담보는 아까 얘기했죠. 항상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거든. 그래서 환불함 해가지고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이걸 이제 부정성이라는데 우리 저번에 지역권 할 때 했죠. 부소. 부정성은 소멸하면은 함께 뭐 한다? 소멸. 이게 이제 부정성인데 근데 요거는 담보 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가장 강하다. 뭐가 강하다? 가장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정 담보. 시계 수리하고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시계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채권 때문에 잡아놓잖아요. 그치? 그러면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놨으니까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은 유치권은 당연히 뭐 해야지? 소멸해야지. 그래서 법정 담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유치권도 당연히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담보 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어떻게 하다? 가장 강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9번은 아까 물건 제공하는 사람을 유치권 설정자라는데 아까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쓰다가 고장났다? 갑에게 맡겼다. 누가 채무자? 어리 채무자, 어리 유치권 설정자. 소유자는 누구? 병.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노란 건 많이 없죠? 없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 다음 10번부터 여기 노란 거 많잖아. 그지? 10번부터 시험 문제 여러분에는 뭐 전부 다 검은색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근데 요거 요 10번은 옛날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사법시험에 나왔던데 이게 중개사에서 나왔다고. 그럼 여러분 아까 좀 경락 받았는데 뭐 받았는데? 어우 거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만약에 그 유치권이 맞다면 아까 했죠. 경락인이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경락인이 그럼 유치권자가 우선하는 경우 누구보다? 경락인보다 우선을 해가지고 그럼 거꾸로 경락인이 돈 갚아야 되는 건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경매 신청 등 부동산일 때 경매 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압류의 효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압류의 효력 뭐 압류 경매 신청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경매 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에 유치권이 승립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만약에 승립했다면 됐습니까? 누가 갚아야 된다? 경락인이 갚아야 되고 이후에도 유치권 승립한다. 이후에도 유치권은 승립하지만 됐습니까? 뭐 하지만? 승립하지만 누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누가 경락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유치권은 아까 피담보 채권과 무슨 성이 있고 결련성이 있는 목적물을 당연히 점유.
어? 점유하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 어디 있노? 유치권은 일단은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변제기가 돼야 된다. 무슨 기가? 변제기가.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 승립 요건.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유치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변제기. 근데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이다? 실행 요건이다고. 그러면 여러분 유치권은 결국 점유. 그러면 경락인이 아니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항하려면은 몇 개가 되냐면 점유, 변제기 되겠습니까? 무슨 성? 결연성. 이 셋 다 언제 발생해야 되냐면은 경매 전에. 근데 만약에 점유도 하고 있고 결연성이 있어도 변제기가 이후에 변제기가 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세 개가 전부 언제 돼야 되냐면은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한 27회인가 6회 때 이게 나왔단 말이지. 예를 들면 시계를 수리하고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무슨 기가 변제기가 언제면 뭐 경매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하면은 무슨 낙인에게 빨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 몇 개가? 세 개가. 이거 중요하다. 요거. 그래서 요거 그걸 이제 그냥 뭐 편하게 하면 요 10번.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뭐 하려면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건이 승립? 유치권이 승립하여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요런 경우는 10번의 경우에는 됐습니까? 신청 전에 만약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세 가지 요건. 점유, 결연성, 그 다음 뭐, 변제기. 됐습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경락인이 뭐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돌려받으려면. 맞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후에 경매 신청 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하면은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락인이 반환 청구하면 반환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게 이제 말장난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말장난이고 저는 확실한데 그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데 가면 이 물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물건 돌려달라 한단 말이지. 했을 때 유치권자는 돈 갚아라. 그러면 물건 주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변제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뭐 해라고? 변제라고 주장할 수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거꾸로 무슨 방은? 상대방은 돌려받으려면 변제해야 할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다시 유치권자는 다섯 자 우선 변제권 하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변제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거꾸로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변제해야 할 뭐가 책임이 있다. 그걸 요거 11번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이렇게 한다.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냥 이게 우선 변제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무식하다 했죠. 그죠?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그래서 뭐도 없다. 위아래도 없다. 나는 내보다 먼저 승립했든 나중에 승립했든 나하고 관계없고 나는 뭐만 주면은 돈만 받으면은 뭐 한다? 돌려준다, 이게. 이게 순위 없다. 자, 우선 변제 없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경매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 경매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도 경매하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이유는 자기 돈 먼저 뭐 하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그걸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이런다. 보통 경매는. 무슨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 그러면 만약에 유치권자가 만약 경매했잖아요. 경매했는데 그 물건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먼저 가져간다 이게.
그럼 그런 경우는 굳이 유치권자는 경매할 필요 없고 끝까지 점유하면서 버티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왜 그럼 언제 경매하느냐 하면 유치권자는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없을 때 경매에서 자기 것 챙기면 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굳이 경매할 필요도 없고 경매는 하면은 다른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가져가고 남는 거 있으면 자기가 챙겨.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물건을 뭐 현금화 하는 거.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가의 무선성이 없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피담보 채권가의 무선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피담보 채권가의 무선성이 없으면 결연성이 없어지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이렇게 하죠. 맞습니까? 결연성이 없어지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물건을 다른 곳으로 교체해 버리면 무선성이 없어져서 결연. 그래서 요거 물상 대위라는 것은 물건을 다른 곳으로 교체. 물건을 뭐 다른 것으로 어떻게 교체해버리면 유치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무슨 권을 한다? 질권을 한다. 그치? 그래서 무선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지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면 교체된 물건에는 유치권이 기준, 유치권은 소멸하고 무슨 권을 한다? 질권을 한다고. 그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은 반드시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그래서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유치권은 변제기가 승립요건. 무슨 요건? 승립요건이고 저당권에서는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한다? 실행한다고. 무슨 요건? 실행요건은. 뭐? 자, 그 다음 17번. 유치권은 법정담보지만 무슨 담보지만? 법정담보지만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점은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는데 아저씨 내가 시계 꼭 필요한데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내가 한 일주일 후에 돈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무슨 K, OK 하면은 유치권 승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배제특약 가능하고 자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자 지금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 점유하고 있죠. 아까 누구 시계를? 병원 시계를 어리 빌려서 쓰다가 갑에게 맡겼죠. 갑이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소유자가 시계 돌려달라고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원고.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뭐? 피고지. 자,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소송했다고.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소송. 그럼 맞다. 시계 병권 맞잖아요. 그지? 근데 요 유치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판사는 뭐해라? 돌려줘라 그런다고. 그걸 원고 승소 인용 판결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 승소? 원고 승소고. 근데 유치권자가 판사님 저 사람 시계 맞아요. 어? 내가 시계 고치고 시계 수리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시계 수리비 못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판사가 너가 그러면 시계 돌려받으려면 너는 뭐 주고? 돈 주고 너는 시계 돌려줘. 이걸 뭐 상한급부 판결. 상한급부 판결을 담은 말로 일부 승소 판결이다. 이렇게 된다. 일부 승소 판결, 일부 패소 판결 같은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러분 유치권은 아까 뭐 하는 게 유치권이랬노? 시계를 수리하고서 점유해서 반할 무슨 절? 거절.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지? 자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은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 계약법에. 무슨 항변권? 자 유치권은 한마디로 하면 뭐? 거절.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 이제 돈 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변제라는 말 쓴다.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점유해서 물건 반환을 거절.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지? 그거하고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있는데 우리 매매에서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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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치기? 박치기. 물건 주면 돈 박치기인데 아직 물건 못 받았다 매수인이. 그럼 돈 주는 거 거절. 그런 점에서 같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시행하자 동시행하자 동시행하자는 말은 너가 뭐 하지? 너가 뭐 하냐면 안 주면은 나도 돈 줄 수 없다. 무슨 절? 거절. 채무이행.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행 항변권은 이런 채권의 기능인데, 요 유치권은 물건 반환을 거절. 여기는 뭐를 거절? 채무 이행을 거절. 돈 주는 걸 거절. 뭐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란 말이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존 가능하다? 병존. 어떨 때 그런 경우냐 하면, 자, 요거 하냐면은, 요거. 매매에서 매도인, 요거 뭐? 매수인. 됐습니까? 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물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수인 가지고 있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매도인은 뭐? 대금 가지고 있죠. 그지? 자, 요로 했을 때, 요 무효 취소됐다. 무슨 취소? 반환받을 때도 무슨 이행? 동시행. 반환받을 때도 무슨 이행? 동시행. 반환받을 때도 무슨 이행? 동시행. 무효 취소됐다. 너 내 돈 안 주면 너 물건 줄 수 없다. 거절. 하고 동시행이면서, 그 다음 또, 이 물건은 누구 물건입니까, 이제? 매도인 거지. 너 내 돈 받을 때까지 물건 줄 수 없다. 무슨 건? 유치권. 그래서, 요 경우는 뭐, 무효 취소 되어서 뭐 할 때, 반환. 할 때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무슨 건?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자, 그 다음에 20번. 무슨 변제 충당? 간이 변제 충당. 자, 간이 변제 충당은 아까 유치권자는 좀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는데, 유치권자 아까 뭐 할 수 있대노? 경매. 근데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를 했잖아. 그지? 자, 그럼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 건 먼저 챙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챙긴다 했잖아. 그지? 그걸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지? 자, 하는데 이 만약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지금 2만 원인데 새 시계 10만 원. 근데 계속 수리비 안 주고 있다. 근데 시계 경매하려니까 98만 원이 든다고. 새 시계 얼마인데? 10만 원. 받을 돈? 2만 원. 근데 경매하면 얼마 든다? 98만 원. 훨씬 더 배보다 뭐가 크다? 배꼽이. 그럼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시계를 누가 챙기고?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 뭐 차익을 돌려주는 거. 그걸 무슨 변제 충당이란다? 간이 변제 충당. 그러니까 간이 변제 충당은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에서는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고, 무슨 권에서는? 저당권에서는 무슨 변제 충당 없다? 간이 변제 충당 없다. 거.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이게 이제 유치권 기본 내용은 아까 요 20가지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고, 이거 말고 또 많다.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면 이제 그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요게 이제 그럼 기본적으로 유치권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몇 개까지 내느냐면 20개 가지고 내고, 또 이제 몇 개 더 있다. 근데 20개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냐면, 아까 유치권은 아까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놔야? 시계. 그러면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뭘 잡아놔야? 시계.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이 생. 그러면, 자,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 요거 임차인, 요 임차인. 요거 가지고 잘 낸다. 그러면 여러분, 임차인이 살았습니다.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원칙. 임대인.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된다? 임대인. 수리 누가 해야 된다? 임대인. 근데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적시, 육비, 종료 시. 자,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집 누꾸고? 임대인 거지. 비용은 지금 누가 받아야 되노? 임차인. 임차인이 수리했단 말이지. 그러면 비용 안 주면은 누가? 임차인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요거. 임대차. 비용 들어갔다.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됐습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임차인. 필요비, 지출, 적시, 육비, 뭐? 종료 시. 자,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요 비용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626조 정상.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자,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이사 오면서 돌려줬다고. 뭐 했다?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받아야 되냐면 6월. 요 세 개 꼭 기억했는데 잘 나온다. 자, 요거하고 구분돼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임대차.
나가세요. 그만 원했노? 해지했다고.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서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고. 그럼 이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 상한청구권 있다. 요거는 203조. 무슨 상한청구권? 비용 상한청구권 203조. 도덕놈 인정하는 거. 그럼 이런 불법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임차인이 비용 지출했다 하면은 요거 위에 거 무슨 건?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해지 후 비용. 해지 후 임차인이 비용 하면 비용 산청권은 있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잘 나온다, 요거. 시스템.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좀 뭐, 건물공사. 무슨 공사? 건물공사비 채권, 유치권. 자, 요거, 디귿, 디귿,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요거는, 여러분, 개. 개는 물건을 취급합니다. 지나가는데 개가 사람 다리 물었습니다. 치료비 20만원 들었단 말이. 개 잡아놨습니다. 개 소유자가 와서 뭐 주세요? 자, 여러분, 개가 다리 물은 걸 무슨 행위를 합니까? 불법행위. 여러분 계약 없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불법행위다. 됐습니까? 차가 서 있는데 뒷차 쳐박았다. 민법은 무슨 행위? 불법행위. 째려봅니다. 한 방 났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무조건. 걔가 사람 다리 물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왜? 왜? 이유.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하면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고. 그래서 여러분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두 개다 말이지.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과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몇 개? 두 개. 그러면 아까 걔가 사람 다리 물었죠. 무슨 행위? 불법행위지. 손해배상이지. 근데 소유자가 와서 뭐 주세요? 걔 주세요. 치료비 줄 때까지 걔 줄 수 없어요. 그걸 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잘 나온다. 자동차 수리비 요건 알죠? 그 다음 요 아까 필요비. 자, 그럼 어쨌든 그 다음 또, 여러분, 만약에, 어쨌든, 뭐,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무효 취소돼가 반환받는 경우는, 다시 뭐, 무효 취소돼가지고 반환받는 경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그치, 그런 거. 요 결연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하고, 요거 잘 나온다. 무슨 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다. 요거는, 대상은 내가 받을 돈이다. 여러분, 아까 잘 봐라. 타인의 물건을, 시계를, 시계는 누구 거? 타인 거잖아요. 타인의 물건을 처음에, 자,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물건 가져왔을 때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수리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다 금방 말했노?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타인의 물건을. 그럼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점유하는 거, 그걸 무슨 건? 유치권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잘 나온다. 보증금, 권리금. 됐습니까?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부당이득.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부당이득.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부당이득. 명의신탁. 매매대금.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뭐다? 유치권 없다. 이건 보증금 권리금은 내가 맡겨놓은 돈이잖아. 만약 권리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내가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겁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 보니까 발생한 겁니까? 내가 처음부터 돈을 맡겨놓은 겁니까? 처음부터 줬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부당이득, 매매대금. 됐습니까? 무슨 대금? 매매대금. 그 다음 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거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조에 그 많은데 좀 그죠? 여러분 423페이지 한번 보자. 유치권 구조 어렵단 문제 나오면 몇 페이지? 423 찾았습니까? 예. 자,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됐습니까? 자, 주어 먹고, 갑이 수리했습니다.
갑은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지.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 자, 여러분 201호 200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내용인데 이 201호 202호를 수리하고 201호 202호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자, 몇 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나중에 경매가 되면 몇 호 대금에서 202호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로서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01호는 당연히 유치권이 되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합니다. 옳은 거. 요 1번. 자,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201호 202호 전체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맞죠? 예. 그럼 맞고. 자,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을 201호와 202 전체에 대해서 자, 일단은 여러분 그죠? 채권은 지금 201호, 202호고 점유하고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호를 점유하고 있노? 201호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몇 호만 할 수 있다? 201호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아까 반드시 유치권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201호, 202호가 같이 붙어 있으면 모르는데 따로 있으면 몇 호는 201호, 202호를 다 두 개 다 점유해야 202호도 유치권이 되고 점유는 지금 몇 호만 하고 있노? 201호, 그지? 채권은 201호, 202호 전부 다지만 자, 갑은 201호에 대해서 경매전을 매각 때문에서 우선 변제 받을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자 승낙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다. 없고 빌려주면 무슨 반 윗반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의 병에게 뭐했다? 임대했다. 자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임차받았습니다. 병은 누구에게? 소유자 을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도 쭉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지 2번 반드시 핵심 단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 하면은 반드시 뭐까지 하고 있어야 돼? 점유 그렇지 근데 점유는 몇 호만 하고 있노? 201호 그 다음에 또 한 개 보자. 이건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어려운 건 다음에 하고, 428페이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426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426 한번 해보면, 몇 페이지? 426은 여러분, 아까 포인트 경매가 나오면은 아까 꼭 기억한다. 무슨 신청? 경매 신청 등기 요걸 다른 말로 압류 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후에도 유치권이 승립한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요건이 몇 개 요건 돼야 된다 세 개 무슨 성 결연성 점유 변제기 셋 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결연성 점유하고 있어도 변제기가 언제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셋 다 언제 돼야 된다 전에 그게 포인트다 여기서도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유치권자가 상대방에게 뭐 해라 동갑하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근데 상대방은 변제해야 할 뭐가 책임이 있다 그거 잘 나온다 다음에 해보면 거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28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 428 찾았습니까? 428 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포기 점유상실 점유상실 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유치권 어떻게 하고? 소멸 그 다음 피담보 채권 소멸 변제하거나 뭐 채권이 시효로 완성하면은 어떻게 한다? 유치권 소멸하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아까 누구 시계를 병원 시계를 누가 어리 했다 갑이 하잖아요. 그럼 소유자 지금 그럼 소유권은 꼭 물건 점유 안 해도 소유권 이전할 수 있거든. 지금 누가 갑이 시계 수리 마제가 점유하고 있는 시계를 누가
너가 사라. 정인, 너가 사라. 무슨 케이? 오케이. 자기들끼리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 소유권 이전해도, 무슨 건? 소유권. 돈 받고, 야, 정, 너가 나중에 물건 받아라. 해도 유치권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 그걸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누가 병이 지금 갑이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권은 여러분 자기들끼리 부동산 같으면 이름 바꾸는 거잖아. 그지? 뭐 바꾸는 거? 이름. 이름만 바뀌어도 유치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거 잘 나온다. 5번. 요런 식으로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권? 저당권.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